자, 창문 독해 두 문항짜리 패턴입니다. 길다고 쫄지 마세요. 푸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다른 단락 독해들과 똑같습니다. 자, 일단 제목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첫 문장을 봤더니요. 선생님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MIT에 있는 무슨 실험 연구실이 investigated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험! 조사. 연구요. 기억납니까? 우리가 실험 조사 연구하는 글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바로 실험 조사 연구의 결과 시사점이다. 맞죠? 물론 시간이 있으면 다 읽으세요. 그런데 우리 시간 없고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평소 훈련을 이렇게 해보자고요. 실험 결과만 놓고 정답이 나오는지요. 그러면 과감하게 두 번째 단락을 절반으로 쪼개서 두 번째 단락에서도 중후반부 이유를 여러분이 먼저 한 줄 한 줄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요. 실험 결과라고 나올 만한 부분이 뭐가 있나.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생각을 하고 보면 아하, 두 번째 단락 절반 이후에 빈칸 앞에 문장을 봤더니 대놓고 the leisure, 그 결과는요. 실험 결과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연관편. 구성원들이 아하, 더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충분치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대다수는 관여되어 있었는데 바로 또 interaction, 상호작용 속에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상호작용. 그래서 선택지를 갔더니 어머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택지가 하나뿐이네요. 이번에는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 바로 어떤 퍼포먼스, 실적의 부스터이다. 아, 우리 제자님들 퍼포먼스 그러면 어떤 공연이라거나 실행이란 뜻만 알고 있을 텐데 회사 관련된 얘기에서 퍼포먼스는 실적이란 뜻도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빈칸 갑니다. 빈칸 맨 마지막이죠? 그럼 배운 대로 빈칸 앞문장, 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interact,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험 결과가 나온 이 부분을 바탕으로 빈칸해서 그 영향은 너무나 명확해서 이 bank, 그 은행이 switched, 바꿨대요. 띠리리한 무슨 break, 휴식으로 바꿨대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은행이 무슨 휴식으로 바꿨을까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은행이 무슨 휴식으로 바꿨을까요? 1, 2, 3, 4, 5 정답은 그렇죠. 팀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휴식을 하게 됐겠죠.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전개 방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익혀놓을까요? 실험, 조사, 연구하는 글이 나오게 되면 실험, 조사, 연구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됐죠?